Oh, yeah.
우리 이어서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뒤덮고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김일성 일가를 숭배하는 14만 개의 우상화물이 모두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귀에 선포되고 읽혀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소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김일성 주체사상의 영이 무너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북한과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든 이동 경로와 사역지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탈북자들이 가족, 친족, 친구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북한은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지금도 그 중국의 국경 지대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선교사님 우리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 북한과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마다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이동 경로와 사역들이 예수님의 보혈 선교사님 축복하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종성애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연기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1번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되다 말씀하신 동성애가 이 땅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창궐하게 하는 그 악의 계략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깨끗게 하사 이 땅의 거룩을 주님 지켜주소서. 거룩함을 지킴으로 주님이 주신 북한 구원과 세계 선교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양성애자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창조의 본래 목적과 모습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저희 동성애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퍼진 그 동성애 죄악을 저희가 대신 회개하며,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저희가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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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신촌 동성애 퍼레이드에 많은 시민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이 땅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6월 28일 대구 228 기념공원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도 막아주옵소서. 자기 쾌락에 빠져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악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로 대구와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거룩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이 일에 한국 교회가 기도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대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저희 3번 기도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중동성애 허용 법안, 차별 금지법을 위한 기도. 주님, 올바른 법으로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만 나타나게 하소서. 차별 금지와 인권이란 가면으로 동성애가 통과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게 하소서. 군대와 학교 가운데 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어 국가 다음 세대가 거룩한 개인과 민족으로 서게 하소서. 아멘. 저희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전쟁이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 현실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맞서 내려졌던 경계력이 지난 23일 24시경기에 해제된 실로 오랜만에 맞이한 평화로운 이벽이었다. 하지만 이날 새벽 4시 북한은 38선 전역에 걸쳐 북군의 방어 지지에 냉정한 포화와 함께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경력의 3분의 이상이 외출 나온 상황에서 맞아 북한의 남침 제지와 11만 총대의 병력을 우리 민족이 서울을 공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평화 정책을 전해받던 그들의 침략이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유일히 도법적인 침략 행위를 저지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에 전세계의 제약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의 남침을 평화 파괴의 침략 행위로 선언하고 적대 행위 준비와 북한군의 38도 선까지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남침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정리했다. 저는 지금 나온 단어를 때 거의 확 나오는데 저의 그 평일이라는 거기에 몇 배야 됩니까? 아, 절반에서 그냥 10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한 달여 만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북한은 승리를 위한 마지막 공격만을 고대원들의 실체가 사망했다는 왕국이 왜 죽었는지 이 친구가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어림을 쌓고 죽였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대구로 피난했던 철인 아버지 역시 35살 나이에 아기를 가진 철인 어머니와 9살, 8살, 6살, 3살 먹은 아이들을 남긴 채 군에 입대하게 된 것이다. 들려오는 사실이 왜 없는 것이 대구로 위험하다. 친구들이 대구에 있는 지 다 이를 바꾸지. 혼자 몸으로 머리끝을 내쉬는 어떻게 피난을 갔을까? 마음이 답답하다.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서 피난이면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북한의 공격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로 옆에서 죽어버린다. 목을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버릴 듯했다. 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려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 지게 되고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른다. 오늘 신문에 너무나 좋은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진과 군산의 동시에 성공했다. 오늘은 나에게, 아니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기쁜 일이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 서울을 수복했다. 조수단만의 차가 넘고 상륙이 어렵다는 연합군 수뇌부의 반대가 있었을 만큼 인천의 상륙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반대시킨 후에는 후퇴하는 북한군을 죽여 10월에는 평양을 수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함으로써 조국의 통일이라는 명언을 이룰 수 있을 듯. 만주 중국인 그 양반 아무튼 남은 것들이 많은데 남은 것들이 중국인 중국인 불과 100km만 더 밀리면 모든 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전망적인 상황으로 통일을 바로 눈앞에는 기적과도 같은 반전. 여기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린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철군들이 목숨을 버려야 했는가. 1950년 초반 포항여중 전투에서 죽었던 학도병 이윤근의 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적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가며 언제 다시 군대를 찍는다. 우리는 이를 보호합니다. 어머니에게 꼭 돌아가리라는 약속을 했던 마카모리 학부모.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70명의 친구들과 함께 전사했다. 그 불가능한 피투야의 의미가 남았을까? 덕분 어머니. 요즘은 그리고 눈에 사람의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저기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지은 낙동강 방어선 그리고 민선수통 작전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누락하는 벅찬 방어선. 하지만 민족의 염원은 중국군의 개입에 의해 산산이 깨어져 말았다. 근데 중국군이 개입을 뻔했죠. 근데 중국은 이거 중대를 걸러주고 와서 중국에서 지내면서 끝까지 중국 죽었죠. 몇십만의 코이레이가 중간에 걸었죠. 끝내 중대군을 주가 싸우고 끌고 나왔는데 내리 세가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손님이 되어 나왔어. 중동군에 의해 12월 북한쪽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은 38도서 기남도 계속 밀려났고 다음인 1950년 1월 4일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서울에서 철수하는 위기 상황을 겪게 된다. 38도선을 넘어 남대령한 중동군과 북한군의 공습에 인해 이때 수많은 이산나병이 생겨나게 된다. 일찍 출발하여 조금 나와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모두들 죽을 힘을 다해 전투를 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순간들도 가족들에 있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죽을 힘을 다해 전투를 했다. 부디 살아있으시오. 인사부터 이후 현재 휴전선 일대에서 밀고 밀리는 전투를 계속하게 된 중동군과 유엔군. 1953년 7월 휴전선이 되기 전까지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게 됩니다. 남북한 인구 3천만 명 중 1,800만 명의 인벤팅에 전체 시설의 70% 이상 파괴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 만큼 모든 것을 나사가버린 3년간의 전쟁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이 땅을 폐허로 만들었던 승리는 전쟁이 말을 내리게 됩니다. 이 나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유를 부어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궁휼하게 두시고 주님 정말 저 땅에 무분별한 사람들의 괴략을 주께서 꺾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궁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놓은 그 많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사단과 또 악한 자들의 괴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정의와 정직과 진실로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정치과 난과 더러움과 교만과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화평과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통일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히 더 크게 많은 신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모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죄악대로 행하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어리석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식한 것으로 여기는 근본적인 타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좋아하지 않고 정직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고 우리 속에 본질상 하나님을 사랑함도 기뻐함도 또 그분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일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고 그분이 내미시는 끊임없는 그 사랑의 손길들을 거절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과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만들었고 오늘날 같은 한국 교회와 또 많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으셔도 그분은 여전히 의롭고 그분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관영한 이 땅의 죄악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어요.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이 막내딸이 있는데 그 세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차라리 제가 죽으면 죽죠.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끼는 어떤 물건조차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당신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죄와 악을 일삼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얻게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서로 간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모든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만들었고 다가갈 수 없던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만들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손 내밀 수 없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도록 우리에게 용서와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남과 북의 통일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정치적인 당위성, 문화적 당위성, 경제적인 당위성, 민족이라는 동질성의 당위성 때문에 통일을 운운하고 통일이 대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결국 60년간의 큰 차이를 가져오는 북한과 남한의 이러한 문화적 차이와 이데올로기적 차이 그리고 많은 갈등과 분열들을 화목하게 하나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 우리 남한도 잘 안 되니까 무엇이 저 남한과 북한이 우리가 꿈꾸는 온전한 통일을 이루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통일은 어떤 정치나 경제적인 그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게 돼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통일이 각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통일이 됐다 할지라도 더 많은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과 많은 문제와 분열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을 또 위한 우리의 기도나 또 북한의 어떤 복음 하나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직과 부패로 때로 이 사회에 질타를 받는 우리 교회들과 일부 목회자들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초심을 회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한국 교회입니까? 내가 한국 교회잖아요. 내가 한국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한국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주님, 북한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 남한이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운운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원수됐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될 때 그때 나로부터 통일, 나로부터 화평, 나로부터 화목, 나로부터 용서, 나로부터 긍휼, 나로부터 덮어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십자가로 제가 살았습니다. 일생이 전부인 줄 알고 방황하며 몸과 마음이 병들어 죽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로 나에게 손 내미셔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저를 품에 안으사 생명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나로부터 한국 교회 안의 변화와 나로부터 내 이웃이 회복되고 나로부터 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되는 역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회복이 십자가로 말미암았다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그 무엇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용서와 화해와 진정한 하나님의 이루어질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다르고 부족하고 차이가 많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북과 남을 하나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북한을 위해 그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서울 광장을 중심으로 온 서울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면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결코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먼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새롭게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에 속한 욕심과 욕망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예수의 이름이 먹칠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믿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저 땅과 저 나라와 저 백성들을 우리가 품고 용서하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 땅의 백성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도 저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이 땅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부유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직과 진실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억장과 거짓을 버리고 영예와 권력과 아버지 하나님 헌된 부양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나간 인생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로께서는 너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전통과 고의적 것들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로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이 이 땅과 저 땅을 화목하게 만들고, 십자가만이 서로가 용서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화해게 하게 하고 하나되게 할 것이오니,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념과 정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로 하나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십자가로 사랑하는, 십자가로 영성이 충만한 영성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재앙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빈나간 인생들, 외로움 가운데 쌓여 고민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아님을 십자가 앞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인생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지역과 모든 것 가운데 화해와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종이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저 땅을 변화시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성 강국, 경제 강국, 통일 한국으로 잡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까지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공의와 의로 이 땅 가운데 하수같이 강같이 흘려보내시옵소서. 말씀과 같이 우리를 모퉁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소강과 어둠이 덮고 있는 저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땅 가운데 모든 흑암의 역사가 거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옵나니,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밑에 댓글이 되게 많이 갖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6.25 남침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과 폐허의 고통 속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타협과 두려움, 우상 숭배에 무너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 흘려 지켰던 순교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며 바른 역사관, 윤리관, 인성이 길러지는 학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6.25 남침으로 인한 남북 분단의 아픔들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돌아봅니다. 하나님 폐허 속에서 이 땅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이 정말 타협했고 또 두려움 가운데 무너졌고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진 바 되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피 흘려 지켰던 순교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참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며 바른 적상함과 바른 윤리관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지는 그러한 학교 현장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을 다시금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가지 기도를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을 바라볼수록 소망이 없어지는 이때에 이 땅의 청소년들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이 지저스 아미 통일한국 비전 캠프를 비롯한 여러 어린이 청소년 미션 캠프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각 학교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열정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변화되어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여를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이 땅에 청소년들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다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다음 세대들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아버지와 미션 캠프들을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훈련받는, 그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청소년들을 아버지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주의 부흥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담대히 몸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마다 정말 예배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아버지와 저희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와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온 열방을 향해서 섬기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땅에 없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을 세우시옵소서. 이 아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새로운 세대를 불러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이 땅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아버지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지 아니하고 담대히 일어서며 담대히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보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세대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이들의 가슴이 정말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열정과 비전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군대장이 수인병들을 이끌어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대구에 있는 5부대 소속 군대장인 20살 이모 상병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22살 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군 복무 중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성추행당한 애들은 1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가해자와 그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제 동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구강성교까지 당한 아이는 정말 힘들어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습니다. 현재는 아이들 모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 상처가 아물어질까요? 저는 여성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만큼 군내 인권도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작극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 이름 그대로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않았으면 넘치게 하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그 사랑에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너희도 같이 나와 같이 미친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한때 만난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한때 만난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설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끝장을 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통일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없으니까 해가 지나가도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통일 지저싸움이 12차 지저싸움이 컨퍼런스 통일의 문을 여는 컨퍼런스가 7월 1일 화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수원산 수원의 힘들산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시간에 12차 지저싸움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저희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일어서셔서 12차 지저싸움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네,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네,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12차 지저싸움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 12차 지저싸움에 통일을 위하여 기도했던 분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되도록, 통일의 문을 여는 컨퍼런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12차 지저싸움을 축복합니다. 예, 통일의 문을 여는 지저싸움의 컨퍼런스, 하나님의 소원을 여는 통일 컨퍼런스의 아버지, 통일을 위하여 기도했던 분들이 다 몰려 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분들이 올려서 자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 12차 지저싸움의 컨퍼런스와 영화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공의를 위하여 이래 넘겨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몰려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공의를 위하여 이래 왔는데, 주님 온전한 공의를 축복하니 공의를 아버지 기뻐하고 공의를 그런 컴퍼니 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시간과 공간을 주시의 보내로 넘겨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죄인이 나와서 주님께 그를 부르고
받으셔서 주님들 아버지 시기차 컨퍼런스는 아버지 성회를 받아주고 아버지 인터넷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비유를 이루어나가는데 아버지 귀한 새벽에 되었는데 청년들의 태어난 컨퍼런스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나온 팀들의 역사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마음을 미안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관의 쉬운 영으로 아버지 이 시대를 밝히는 아버지 동일의 역군이 기도의 역사가 특별히 아버지 인터넷의 아버지 부탁 아버지 인터넷의 선교사로 기록 곳곳에 세워지는 아버지 멋진 바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불러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지와 주님의 사랑 많이 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소원 통일을 위한 40일 철야 기도회가 저희가 나눠드릴 전단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강사님들은 좀 저번 주거나 잘못 나갔는데 저희 장소는 동일하고 시간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40일 지저스암 이번 컨퍼런스를 위한 철야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특별히 금요일에는 에스더 금요 철야로 모이고 토요일과 주일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40일 철야 기도회에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면 통일이 더 급속도로 앞당겨져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40일 철야 기도회에 다 같이 나오셔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소원 통일을 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40일 철야 기도회를 축복하면서 주님 이 자리에 제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처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축복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통일을 구하려는 아버지 이어삼 컨퍼런스 위하여 주님 40일 전의 기도회를 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40일 전의 기도회가 아버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버지 40일 전의 기도회 주님의 마음과 뜻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도들의 기도와 영역이 합쳐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조의 금대접의 기도에 성이 찬도고 같이 아버지 그 기도의 금대접이 참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국당 가운데 아버지 사모님 교회님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아버지 앞당겨지고 주님의 놀라운 구별의 시간이 아버지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다시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애들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동의를 이뤄내는 아버지 시대의 아버지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의 일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막을 수 있도록 상황과 역과 역사를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 어디보다 들어 방해를 모두 너에게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되기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나타난 저 인재만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통일한 국회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2차 지저스아미 컨퍼런스는 전단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지저스아미도 나눠드린 전단지를 제가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단지 혹시 어린이 지저스아미 전단지
그리고 저희가 또 청소년 지저싸미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성인 지저싸미, 그 다음에 어린이 지저싸미, 청소년 지저싸미, 세계의 지저싸미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성인과 어린이 지저싸미는 오늘 나눠드린 전단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청소년 지저싸미는 예, 앞에 띄워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그 에스더 공부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스터! 잘 안 들립니다. 포스터! 포스터! 예, 끝나시고 나가실 때 저희가 이제 요쪽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지저싸미를 좀 홍보하는 포스터인데요. 한 장씩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한테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 없는 통일 부르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 위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의 통일을 염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모든 무리들 위해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각 가정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